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멋있는 곳이 같습니다. 요저 그림도 보니까 그렇고 요, 예. 제가 사실은 요 한 2년쯤 전에 여기 저기 14보려고 사실 이걸 제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괜찮은 곳이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싸다 포기했는데 하여튼 요 예래동이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한편으로 좀 아쉬운 부분도 사실 없지 않다고 말하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들어왔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걸 기초로 해서 어떤 그, 온 자금 같고, 조금은 좀 미래의 어떤 그, 예래동의 발전을 향한 이런 쪽으로, 계속 이렇게 그 미래 발전을 향한, 예래동 발전을 향한 그런 그림들을 좀 완성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와중에서 우리 서귀포시청이 적극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적극 지원하도록 관계에 따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편하게 오늘 마스크에 시간 되면 2년 동안 누가 그 내모음을 직하게 맞아보면서 챙기고 또 챙기고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없이 그냥 말씀해 주시면 김홍건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한 2년째 시작하기 때부터 시작한 다음에 이제 2차 택도를 입고 여기서 다시 나오고 계십니다. 택도역을 했을 때 소비단 문수관 여기가 비단 나누면은 발목이 빠질 정도로 물이 무거워서 넘쳐들고 그 옆으로 물꼬리 흘리면서 그 다음에 보람 도로 옆으로 꽃 도랑이 생겼고 싶어 지금 우리 내려오다가 입도를 갔다가 좌우로 우리 지 마음대로 갔다갔다 해버리면 그러면 물이 안으로 있다가 차도 마음대로 돌아갈 정도의 괜찮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좀 최대한 지금 도시 계획대로 하고 있고 그 도로 경사경사에서 같이 그 무수화로 설치해서 그 도시 계획을 연결시키면은 좋은 그 물 빠지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좀 2년 전부터 제가 부탁하게 된 이야기도 오늘도 얘기하자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그 제가 알기로는 그 10년 전부터 얘기가 오가져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의 거리까지 이런 운영이냐 지금 그 대회시였던 하늘에서 이제 당연히 도시에서는 길을 끊는데 이제는 우수원과 있어갖고 어느 정도 그런 전략이 한다면 그래도 그 중간에 거의 하우스인자 거기 다 모이면은 사이에 말해서 복지타워 양복지타워 보고를라도 우리 작은 그 골짜기를 모여준다 그러면 그 골짜기가 또 어떻게 보면 홍수가 연출하는 우리 너무 엄청나게 나아가는데 그 거기 있는 토지들이 10년 전부터 해서 한국과 어떻게 하는데 작년부터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도 지금 거기지 몇천하고 작성을 해봤는데 안 그러게 관련된 한 분은 이제 사업자 말 드렸고 지금 한 분이 그 개인적으로 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중에 절대로 사업자 얼마까지 나와서 그 문제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그대로 취해서 좀 조금 받아갖고 소지하고 좀 만나갖고 좀 아저씨하고 같이 학동에서 좀 설득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래 좀 늦어졌으면 하겠다는데 공부입니다. 김영민입니다. 이 물론이 씨에 이렇게 우리 기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10년 동안 안 돼가지고 굉장히 바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우선 그 이재동 그 당면한 문제가 뭐 우리 마을의 장면들도 계시고 임원님들도 계신다만 다행입니다만 우선 제가 보는 견지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 잘 모를 겁니다만 여기 조명들하고 여기 있습니다. 조명들에서 전송금을 바닥까지 이렇게 통과하는 그 대왕수천이 있습니다. 아주 큰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그 우리 여름철에는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나의 관광지화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하면은 물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3일 마을 노인회에서 한 20여 명 정도가 그 자연봉사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가서 청소를 하고 그 주위에 쓰레기를 또 수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저는 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봉사대 원들 우리 회의 때 얘기를 보면은 자꾸 그 낙엽이 옆으로 막 돼가지고 그 20여 명 정도는 그 수거하기가 좀 힘들고 또 나무가 좀 걸려가지고 그 단지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시장님 방문한다니까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물론 없는 예산이지만은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이제 그것을 좀 정화시켜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에 저 예리동에 이렇게 그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 항상 그 이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거기는 그 자연잔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주훈련장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우리 지역이 있으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사용하기가 참 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인에서도 이제 행사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시 이제에다가 지고 자꾸 그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그걸 사용할 때도 이제 굉장히 그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간도 오래 놓였으니까 차라리 지금 저기 공무원이 두 사람 정도가 이제 저기 배정이 돼가지고 거기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인주 잔디로 좀 해줬으면 어떨까? 예산이 뭐든 많이 줄여서 했지만은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저기 개방을 해줬으면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방이 안 되고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시간적 해가지고 한 며칠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개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생수천 그 색달리에 보면은 그 생수천이라고 그 수영장 바로 그 위쪽에 거기 그 물을 나오는 그 있습니다. 그 보면 그 도로가 위에 있는데 그 아주 오래된 그 고목들도 있고 그 절벽이 큰 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넘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차라리 그 뒤로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그 대한차량도 다녀가면은 지금 나무들도 막 흔들리고 그 암석들도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이런 기회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물론 예산 관계로 이제 먼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몇 년 전에 신부자들 도와서 다 이제 확인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 써줬으면 이제 그런 이 동상들을 다 그걸 듣고 싶고 되도록이면은 의료가 이제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보건소든가 뭐를 신설을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장님 이제 그대로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탄소 보호기회가 나무 되는구나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서 다시 시켜봐야겠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건의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조금 그 간단하게 좀 정비하는 거 서로 그리고 해가지고 막 가중해가지고 이제 활동한 분들이 아니 그것이 향수도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우리가 좀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크고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2차적으로 동의해서 처리하고 동의해서 더 힘든 부분이 있다는 우리 시에서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딱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시장이나 모든 걸 받으면 늘 메인으로 하던 건데, 우리 동네가 좀 동네 적다 보니까 하수, 오수가 문제라든가, 잠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없이 한 3, 40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우리가 뭐 인구가 적다든가 해도 그런 인포마션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을 지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사실 저도 집을 지었을 때 틴트적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한쪽으로 보면 그것도 어떤 뭐 자연적인 어떤 뭐 공유가 될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유지했던 그 세계 발전이나 지역 발전에서 뭐 오수관이나 산소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또 한 가지는 요새 그 보라교육의 교통 문제입니다. 저기 언론을 통해서 이 교통에서 통해서 벚꽃이었던 우리한테 그 우리 동네 우남구단 동네가 600번 2호점 버스가 정차합니다. 번데이 같은 데이터 통해서 그 일일 평균 0.86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차를 해결했는데 또 이 알아보니까 601번 한 대를 추가했습니다. 중사를. 그 한 대를 중사했는데도 정차를 안 하고 그냥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유치할 때는 힘들이 길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저한테 말한테 동한테 아무 같은 거 없이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가 왔는데 그냥 아무렇지 보통 것 없이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 LA 동이 한 3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동네 분들도 와서 버스를 숙소에 정차하고 이곳을 타서 공항을 그런 분들은 사실 그 공영대란 분은 있겠지만 또 다른 우리 도민들이 혈세를 내서 그런 버스 운행인데도 한번 짚어 봐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8월 1일자로 조사 버스 노선이 많이 도에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일주일마다 의견을 받아갖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 빨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약한 자료 우리 받았나요? 근데 받았으면은 그걸 빨리 정리해서 도회사가 좀 전달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 바로 해가지고 예, 예. 우리 바로 논의해가지고 예. 한 달에 일단 일주일 정도 보고하니까 그때 보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좀 처리해서 좀 편안하게 많이 쓰겠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모의사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공부에서 이제 하도록 하고 원래부터 의견 주시면 저희들 뭐 아니 제가 하자면은 예. 그 지금 현재 추가 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 예배 시험비 주거단지 이쪽에 예.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그 저 이종욱 시장님께서 요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보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좀 노력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추가 보상 이어가지고 한 제가 알기로는 조금 60% 미만 정도 이렇게 저 보상이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할 적에 우리 그 토지주가 좀 이렇게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좀 이런 해서 그 JBC 쪽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반영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안 하고 그 무슨 뭐 해계방측한 그 뭐, 그 협의인 한번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추가 보상하고 앞에 거하고 해봐도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런 그 진짜 노린다 땅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도시과장님도 와 있지만은, 중문 천재연 그 저 주차장 밑으로 지금 공원 이제 4년째 네. 예. 공원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토지주에게 그 협의 그 공문을 보낸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아, 저 76만 77만 원, 77만 원인데요. 아니 저 중문 저장님도 거기 토지 받았는데 150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6년 7, 6년 8천 토지인데 168억을
근데 공원도 감정가로 공원도 그렇게 나오는데 네, 네. 여기는 지금 이제 도시개발 지구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 아까 그 시장님 감정 그거 얘기 잘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감정을 인사했는데 네, 네. 감정이 한 업체에서만 해서 왔습니다. 원래 감정이 한 두 군데 해야 되는데 원래 두 군데 예 한 군데서만 해가지고 일관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다 보니까 지난 우리가 볼 때는 엉터리 감정을 해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이 업무를 이것도 연속성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장님이 좀 이걸 관여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하면은 그 대비시도에 얘기해가지고 재감정을 하고 지금 대비시도에서는 절대 재감정을 안 하면 못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감정을 하도록 여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상금 연말까지는 70% 정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손실주하고 간담회 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수하시고 안하는 것도 없다. 과정에서 나중에 그 3일 전에 제가 양극철 이사장님하고 전화와서 통화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다. 절대 그 감정은 안될까. 감정도 우리 시청에서 하는 거는 두 사람이 합니다. 이게 저기 토지주 추천하는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측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에서 저기 평균돼서 하는데, 그리고 제 감정은 우리 시청에서도 그렇죠. 1년 내에는 뭐 지금 1년 내에 못하는 부분. 작년 7월까지 감정해가지고 충분히 1년 지났습니다. 자격 요건은 갖추고요. 하여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저 JDC를 대변하는 걸 알고 있다면 통상 받은 분들하고 좀 협회에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 아니 정부 얘기를 한번 얘기하다 보니까 JDC 쪽이라 생각나지. 사유 재산을 완전히 그냥 그 개인 재산을 당근이 그냥 무시하고 뭐 공기업만 이렇게 편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너무 억울하고 절대 이거는 뭐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가끔 되게 될 겁니다. 그럼 가끔짝에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예. 네, 제가 사전에 일단 뭐 이정호 시장님 셀버스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8월 2일부터 셀버스에서 대표는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과학기간이니까. 과학기 괜찮은데, 지금 6시대, 530대는 2대, 7시대 2대, 8시대 1대, 그 9시대 때는 1대씩 1시간에 갈 수도 되어 있고, 저녁에 끝나서 들어오는 거는 중문에서 마지막 차가 8시간, 10시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예래동에서 특이하거나 생각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신약버스로 해서 이걸 거기하고 한 대를 이렇게 치우했었습니다. 지금 한 11시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더라고요. 작년부터 본인 했었는데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사실은 뭐 이거 세포시인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기초자치단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포시가 문제는 아닌데 이거 네. 세포시에서도 강력하게 좀 해줘야 될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7시대 또 531만 명이 두 대가 다니는데 7시 초반에 한 대 있고 7시 55분에 한 대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색깔리로 이제 돌아서 갑니다. 그 시간도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 7시 50분 때 이제 네,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네, 네. 차라리 7시 초반에 한 대 있고 7시 반 정도에 한 대가 있어야 되는데 7시 초반에 한 대 놓고 또 색깔로 돌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 마을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럴 때 그 조금 우선순위 하면서 좀 의견을 조금
로바지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 생각에는 맞고. 관철시켜야 될 거? 예, 7시 초반이나 7시 초반까지 학생들이 중학교 등교를 하니까 7시 초반에 7시 초반에 하나 있고 7시 중반 때 하나 있다고 7시 후반은 좀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 8시면 그때는 어르신들 병원에 가는 정도로 하기 많이 타이머기 때문에 그리고 8시 때까지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8시 반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시간 20분 후에 또 차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633번 버스라고 했는데 이건 지난번에 봤을 때 폐기한다고 얘기했다가 폐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무슨 폐기한다고 했는데 이거 6시 때 40분에 하나 있고 7시에 하나 있고 예예 다 정리해봤어요. 예, 그거 있으면은 네. 있으면은 그 버스 한 대를 9시 때 있는 걸 8시 반이면 8시 때로 돌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그 예민용이 보면은 4월 달에 지금 버스 한 10개가 당시 마을 회장님이 이게 네. 일이 너무 아까워서 작년부터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돈이 연산돼서 주민 참여했다는 전화하고 축제를 했었는데 참 그건 뭐 일례성이고 뭐 올해부터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때 이 갖고 자원을 만약에 안 했을 경우는 일례하고 끝나게 아까운 자산을 그 놓치지 않게끔 세금을 취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예산 전략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좀 바랍니다. 사실 그 축제 예산은 앞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문화도시가 그전에 문화도시사업에 자체 10억에 30억을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원래 사실 종료될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내년 부분은 뭐 어떻게 될지 좀 걱정으로 좀 앞섭니다. 하지만 또 제가 문화 중시의 어떤 시책 방침을 밝혔는데 또 이 시점에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저도 상당히 좀 난감한 입장이에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그런